부제로는 니마 그 GMO 합성 비타민 먹지 마오로 니마 정했습니다. 먹지 마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어쨌든 간추려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GMO 표시법의 문제점이라서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현재 유럽은 식품을 제조할 때 GMO가 0.9% 이상, 우리나라는 3% 이상 사용될 때 GMO 표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GMO 원료 중에서 사용량이 상위 5순위 내에 들지 않으면 표기하지 않아도 되므로 슈퍼나 마트에서 찾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식용유, 간장, 증류주, 참치,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들을 GMO 표시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18가지 GMO 중 오직 7가지 많은 표시 대상으로 한다. 대두유, 옥수수유 등 식용유는 거의 GMO 원료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거하면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급적 포도씨유, 올리브유, 국산 참기름, 국산 들기름을 찾아 먹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식탁이 GMO 천국으로 변해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식약청은 논 GMO 표시를 허용하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몬산토 등 GMO 유통회사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같다. 그래서 경실련은 GMO 수입 실태에 대해 식약청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업 비밀이라고 끝까지 반대했고 결국 대법원 소송 끝에 2016년 9월에 식약청은 GMO 수입 실태를 마지 못해 공개했다. GMO 수입 업체 1위는 CJ 제일제당, 2위는 대사, 3위는 사주해표, 4위는 삼양제넥스, 5위는 인그리디언트 코리아였다. 이들 5개 업체의 GMO 수입량은 전체 GMO 수입량의 99%나 된다. 제가 이걸 보면서, GMO를 피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이 5개 그룹 거를 안사 먹어야 되겠구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 5개 그룹이 99%나 이렇게 수입을 한다는데, 진짜 다른 이 기업만 피해서 가도 GMO에 덜 노출되지 않을까. 역으로 생각을 하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1위인 CJ 제일제당은 전체 GMO 수입량의 32%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콩과 옥수수 자급률은 5% 미만이기 때문에 이를 원료로 하는 장류, 두부, 두유, 시리얼, 아이스크림, 과자, 빵대가 카놀라, 사료식물인 알팔파, 사탕무가 원료가 되는 가공식품의 대부분 GMO가 사용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GMO가 많이 사용되는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식품 첨가물 등에는 GMO 표시 의무가 당연히 없다. GMO는 식품 외에도 가축의 사료, 옥수수 99%가 GMO고요. 의약품, 오염 정화 기술 등에 활용되고, 특히 옥수수는 식품과 사료, 포도당의 주사제나 질병 치료 백신, 호르몬의 원료로 사용된다. 합법적인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GMO 종주국인 미국조차 2016년 7월부터 GMO 농식품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실현될지 오리무중이고 국민들 역시 이런 실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CJ 제일제당 사골 즉석국이랑 저희 정기품 사골 즉석국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한우 사골 농축액, 한우 사골 추출물, 다 한우라고 어쨌든 돼 있는데, 이게 몇 프로인지 여기 CJ 제일제당은 나오지가 않는데, 저희 정기품은 다 이렇게 농축액에 대해서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는지 다 얘기를 해놨고, 무항생제 한우를 썼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놓고, 보통 이제 GMO가 들어갈 만한 부분이 탈영 간장 농축액이나 뭐 향미 증진제, 천일염 마늘 농축액, 뭐 효모 추출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GMO로 쓰였을 거라는 이제 추측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먹는 정기품은 정말 아메이에서 보증하는 이렇게 GMO를 갖다가 최대한 안 먹게 하는 그런 성분이라는 거를 갖다 믿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 비타민과 제가 합성 비타민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합성 비타민은 실험실에서 석유 제품을 기본으로
화학적 공정을 거쳐 만들어낸 것으로 한 번에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원가가 저렴합니다. 반면 천연 비타민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곡물, 과일, 채소 등의 식물과 생선 등에서 성분을 그대로 추출하거나 농축해 만들기 때문에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합성 비타민 C의 아스코르빈산은 석유 찌꺼기인데요.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치약, 음료수, 과자, 빵, 인스턴트 식품에는 안식향산 나트륨, 즉 방부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실험이라고 이거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그물 1리터가 담겨 있는 3개의 어항에 안식향산 나트륨과 합성 비타민 C 각 1.2g씩을 넣고 녹인 뒤 물고기 3마리를 각각의 어항에 풀어놓았습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들은 3마리 모두 죽었는데 그중에서도 합성 비타민 C와 안식향산 나트륨이 혼합된 물에 풀어놓은 물고기가 가장 빨리 죽었습니다. 이두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발암 물질인 벤젠을 형성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화학 부산물들이 본래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과다 섭취 시 폐암 발생률 증가, 시력 저하, 탈모, 간, 비대, 위염, 백혈구 기능 손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천연 비타민 C는 체내 흡수율이 70% 이상으로 체내 흡수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합성 비타민 C와는 그 차이가 크고요. 천연 비타민 C는 화학약품이나 인공첨가물, 방부제 등을 거의 함유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화학물질의 복합 섭취로 인한 체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비타민 C 저희 뮤트리라이트 아세로라 C 성분 표시랑 이거는 땡땡 은단 비타민 C 성분인데요. 저희는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세로라 농축 화합물, 뭐 귤껍질 분말 화합물, 마이토덱스트린, 뭐 과일 건조 화합물, 이 카나우버 왁스도 천연 그 열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엘 아스코브산 칼슘, 미국산 비타민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스코브산 칼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그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다면 합성 비타민의 L 아스코브산 칼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글씨가 죄송한데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선 값싼 유전자 변형 GMO 감자나 옥수수에서 글루투스라는 포도당 성분을 추출합니다. 이 포도당에 니켈을 넣고 80에서 125 정도의 압력, 140에서 150도의 온도를 가하면 디솔비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디솔비톨도 어딘가에서 항상 보던 용어인 것 같아요. 여기에 즉 발효 과정을 거치면 소르보스라는 화학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르보스에다가 매니큐어를 지울 때 쓰는 아세톤, 강산성으로 잘 알려진 황산, 납을 차례로 넣으면 합성 비타민 C의 중간 단계의 성분인 2케토L글룬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과 화학물질 메탄올, 에탄올 등을 차례로 넣고 100도씨로 가열하게 되면 합성 비타민 C의 화학명이자 비타민 C의 단위 성분인 아스코르빈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게 되는 게 합성 비타민 C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아세톤은 사실 뭐 저희 내장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강한 그거고 염산을 갖다가 비싼 돈을 주고 저희가 사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대로 성분을 표기를 해봤는데 이 L 아스코브산 칼슘에 니켈, 아세톤, 황산, 납, 염산, 메탄올, 에탄올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무도 이걸 집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용어인 아스코르빈산 칼슘이 이게 비타민 C 성분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안식향산 나트륨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세균과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며 식품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는 보존제입니다. 항균 작용으로 방부력이 뛰어나며 단맛과 떫은 맛을 내고 냄새가 없습니다. 물과 알코올에 녹는 성질이 있으며 값이 싸고 독성이 낮아 탄산음료, 마가린, 마요네즈, 잼 등에 사용됩니다. 20에서 40g을 5일간 섭취했을 때 식욕 부진, 소화 불량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 비타민과 아까 나온 안식향산 나트륨 물고기 죽은 그 실험처럼
우리가 안 먹으려고 해도 안식향산 나트륨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나라 구조에서 합성 비타민까지 같이 섭취하게 됐을 때 우리 몸은 발암 물질인 벤젠을 더 형성해서 내가 왜 암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안식향산 나트륨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우리가 잘 피할 수가 없겠지만 비타민만은 천연 비타민을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 장을 공부하며 느낀 점은 우리나라는 GMO 수입 1위 국가로 표기조차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은 GMO 실험체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서구화되고 GMO가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싸고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독에 길들여지고 있고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과 암이나 정신질환, 불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오는 식곤병입니다. 정부나 식약청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아이 권리보다 대기업과의 유대를 더 중요시 여기므로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합성 비타민이나 이름 모를 성물의 합성 영양제를 사 먹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어떤 걸 드시고 있는지 이렇게 합성이 위험하다는 걸 알려드려야 하고요. 일단 암의 영양제가 부담되시면 가장 싼 영양제인 이스프린 정수기를 놓으시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트에 가서 장을 볼때 꼼꼼히 살펴보고 하나를 집더라도 생각하면서 구매하겠지만 웬만하면 아메이 마트에서 정기품 제품을 더 애용하는 것이 우리 가족 건강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고요. 대기업 제품일수록 GMO 자체이기에 아메이가 검증한 정기품 제품 먹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가격대가 비싸서 저렴한 식품 먹겠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시는 분에게는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에서 20년 후에 원인 모를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아꼈던 그 돈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쏟아부어도 낫지 않고 독이 가득 쌓인 몸에 더 강한 독약을 처방받아 드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어떤 것이 안전한 것인가의 기준이 없을 때 하나를 먹더라도 자사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뉴트리라이트 천연 영양제를 드시고 스스로의 면역을 키우시는 게 중요함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이미 GMO에 노출되어 너무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기에 해독할 수 있는 상비약으로서 암에 제품만한 게 없음을 데모와 자료를 통해 계속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